아쉬운 점은 이제 앞서 말했던 것처럼 예, 그 텍스트가 합류하고 있는 그런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끝나는 게좀 아쉽다라는 말씀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노랑이 감사합니다. 아, 이번에 소개할 책은 이 책, 위대한 개츠비입니다. 프랜시스 스콧 피츠제럴드가 썼고 이만식 씨가 옮겼고요. 그리고 뒤에 보면 이제 그 평론 같은 게좀 나오는데 그 부분은 토니 테너라는 분이 하셨다고 하네요. 그리고 펭귄 클래식 코리아에서 2009년 6월 30일 날 나왔고요. 원제도 역시 그레이트 개츠비입니다. 그리고 1925년 작품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 펭귄 클래식을 50년 장기 대여로 대여한 게 작년, 그러니까 2023년 추석 연휴 이벤트 때였었거든요. 그 당시에 몇 권이었더라? 뭐백 몇십 권인가? 하여튼 꽤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받아서 그때 이후로 다 지금 간간히 읽고는 있는데 최근 들어서 제가 이 소설류를 밀라 오디오북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예, 조금 뜸해진 것 같기는 하네요. 아무래도 운전하면서 밀라를 이제 오디오북으로 이렇게 쭉 듣다 보니까 이 책을, 예, 전자책을 이렇게 읽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생각해보니까 이 펭귄 클래식 고전 시리즈 소개한 것도 꽤 오래간만인 것 같습니다. 책 리뷰 때문에 이제 많이 좀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뭐 유튜브 영상도 좀 보고, 다른 분들의 리뷰도 좀 보고 했는데, 다들 이렇게 이 소설을 극찬하더라고요. 그 위대하고, 많은 사람들이 극찬하는 그 소설, 위대한 개츠비를 읽었습니다. 사실 뭐이 책은 뭐 영화로도 나왔고, 제가 알기로는 그 디카프리오가 주연을 한 영화가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영화야. 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책을 읽고 난 뒤에 영화를 한번 볼까 했는데 그냥 그만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그렇게까지 또 영화를 썩 좋아하는 편은 아니어서 굳이 뭐 영화까지 찾아보냐 싶어서 영화 보는 건 포기를 했고 그냥 책 읽은 제 느낌만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영화를 좀볼 필요가 있긴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설로다가는 전해지지 않는 어떤 그런 시대적인 배경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영화에선 조금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영화를 좀볼걸 그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뭐 워낙에 유명한 소설이니까 줄거리 같은 거야 뭐 대충 아시겠습니다만 그래도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는 화자는 개츠비의 이웃에 살고 있는 이닉 캐러웨이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시대 배경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난 1920년대쯤 그때쯤인 것 같아요. 닉 캐러웨이는 증권업계에서 일하기 위해서 뉴욕으로 이사를 했고요. 그리고 롱 아일랜드라는 곳에 집을 얻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바로 옆집이 주말마다 아주 성대한 파티가 열리는데 그리고 엄청나게 큰 대저택인데 저 집은 도대체 뭐지? 했는데 그집 주인이 이제 개츠비였어요. 그리고 어느 날 개츠비가 초대를 해서 파티에 갔는데 그때까지도 닉은 개츠비를 한 번도 못본 거죠. 그래서 막연하게 뭐저 정도 부를 가지고 있으니까 좀 나이도 좀 많겠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랬는데 가서 이제 파티장을 돌아다니고 하다가 밖에서 바람을 좀 쐬고 있었나 그런데 웬 젊은 남자가 와서 30대 한 초중반 정도 되는 젊은 남자가 와서 말을 걸게 되고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개츠비였던 거예요. 그래서 되게 놀라죠. 이렇게 젊은 사람이?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그 뒤로다가 좀 말도 좀 통하고 바로 옆집이고 하니까 친하게 지냈는데, 어느 날 개츠비가, 이 닉의 친척 동생인 데이지를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왜 그러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두 사람이 한때 연인 사이였었고, 그 당시에는 이제 그 흔히 하는 말로 흙수저였던 개츠비가 결국엔 이제 헤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되게 가난했던 청년이었나 봐요. 이제 그 뒤로 데이지는 이제 부유한 탐이라고 하는 남자하고 결혼을 해서 이제 딸까지 낳았고요. 그리고 한 대략 한 5년 정도의 기간 동안 개츠비는 데이지하고의 재회를 바라면서 꿈꾸면서 온갖 수단을 동원을 해서 엄청난 부를 쌓아요. 뭐 그런 와중에
거짓말도 좀한것 같기도 하고 사기를 친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안 나옵니다만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모은 다음에 심지어 지금 살고 있는 그 집도 데이지의 집이 바로 바라다 보이는 그런 곳에 있는 집이어서 구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연들을 알게 된 닉은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개츠비하고 데이지의 이제 재회를 주선하게 되죠. 그러니까 개츠비가 무척 뿌듯해하면서 이제 만나고 그리고 개츠비가 이제 이 데이지하고의 데이트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만나고 하다가 운전을 이제 데이지한테 맡기고 운전을 하는 차에 옆자리에 탔는데 이 차가 교통사고를 내요. 그래서 여자를 치어서 죽이는데 개츠비는 이제 이걸 자신이 운전한 것으로 바꿔치기를 하고요. 교통사고 때문에 이제 여자는 죽고 그 여자의 남편이 개츠비를 이제 총으로 쏘고 자신도 자살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장례식은 이제 닉이 관여를 하게 되고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읽으면서 그런 생각 좀 했었어요. 줄거리가 위대하다라고 말을 하고 엄청나다라고 하는 찬사를 받을 만큼 그렇게 이야기가 좀 무언가 대단한 느낌은 못 받았거든요, 저는 사실은. 그래서 이런 책이 왜? 이제 그랬는데 다만 그 시대적인 배경이라던가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알면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에 대한 은유 뭐 이런 부분들도 좀더 판단할 수 있었을 테니까 좀 다른 느낌으로 받아들였을지 모르겠는데 조금 그런 부분들이 약간 좀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책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고전소설을 읽을 때마다 즉 다시 말해서 펭귄 클래식에 있는 책들을 읽을 때마다 번번이 만나게 되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게 이제 바로 시대적 배경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사실 이 작가라고 하는 직업은 어떤 그런 시대적인 흐름, 시대적인 아픔, 시대적인 자화상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내포를 하게 되죠. 사실 이번에 한강 작가가 그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만 대표적인 작품은 일단 뭐 가장 유명한 거는 채식주의자, 그 다음에 소년이 온다, 그리고 작별하지 않는다 이세 개잖아요. 전 채식주의자는 읽었고 소년이 온다와 작별하지 않는다 읽었는데 사실 그두 책은 솔직하게 말하자면 객관적으로 재미는 없었거든요. 그래도 작별하지 않는다는 모르겠지만 소년이 온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중학교 시절에 있었던 비극이다 보니까 재미 여부를 떠나서 와닿는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고전소설을 읽을 때는 그 시대적인 배경이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결국엔 작가는 시대의 자화상이니만큼 그런 부분들을 좀 알고 보면 조금 더 많이 감동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사실 이 위대한 개츠비라고 하는 이야기도 아주 단순하게 정리할 수 있거든요. 첫사랑을 묻는 가난한 남자, 경제적인 혼란 시대에 어떤 형태로든 다양한 방법으로 엄청난 부를 쌓고 헤어진 연인을 모시고 다시 만나고 하지만 그 만남의 결과는 주인공의 죽음이라는 비극으로 끝난다 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위대하다라고 판단을 받는 거는 이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부분들, 어떤 시대적인 배경, 그리고 그 당시 1920년대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문화나, 어떤 경제적인 흐름들, 이런 부분들을 좀 알면 좀더 나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럼 이제 남는 부분은 이거죠. 내가 그럼 미국의 역사를 공부를 해서 이 책을 읽어야 하나? 제가 또 그렇게까지 또 학구열이 있는 편은 아니어서 그냥 저한테는 그냥 뭐한 권의 소설을 읽었다라는 정도의 느낌으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같은 작가가 쓴그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흐른다라고 하는 책을 읽고 있는데 이게 단편 모음집이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로 이제 얼핏 본 기억은 좀 나는데 그거를 읽고 있습니다. 아직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흐른다까지 못 갔고 노동절인가 하는 그 부분을 좀 읽고 있는데 예. 그런 부분들을 사실 그 책을 읽으면서도 지금 이 단편집을 읽으면서도 아 미국의 역사도 그 시절에 뭐 군인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이그 위대한 개츠비에서도 개츠비가 그 군대 관련돼서 거짓말을 한것 같은 그런 묘사가 살짝 나오는데 그게 아마 그 세계대전에 참전을 했느냐 아니냐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 때문인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알았으면 좀더 재밌었겠다라는 생각을 여전히 하게 되고요. 아쉬운 점은 이제 앞서 말했던 것처럼, 그 텍스트가 합류하고 있는 그런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끝났는 게좀 아쉽다라는 말씀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출판사에서 소개한 이 책에 대한 소개를 좀 읽어볼까요? 2005년 타임지에서 100대 영문소설에 선정한 F스콧 피츠제럴드의 대표적인 작품이고요. 물질적인 풍요와 성공에 대한 야망, 삶에 대한 지칠 줄 모르는 낭만적인 꿈과 환상, 잃어버린 젊음과 아름다움에 대한 실망과 환멸을 그린 작품으로 실패한 아메리칸 드림의 비극으로 위대해진 어느 잃어버린 세대의 이야기다. 개츠비는 야심만만하지만 가난한 젊은 중위로 자신과는 출신 배경이 전혀 다른 상류 사회의 여성 데이지와 꿈 같은 사랑에 빠진다. 전쟁에 참전하면서 데이지와 헤어지게 된 개츠비는 다시 그녀를 되찾으려는 일념으로 범죄를 통해 막대한 부를 이룬다. 그리고 데이지를 찾기 위해 자신의 저택에서 매일 성대한 파티를 연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저택을 찾아와 화려한 파티를 즐기게 되고, 이 소설의 화자인 닉 캐러웨이도 그 파티에 참석한다. 개츠비는 닉 덕분에 데이지를 다시 만나 그녀와의 과거의 사랑을 되돌리고자 한다. 하지만 결국 개츠비는 사랑과 꿈을 잃은 채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피츠제럴드 문학의 심리적 초상인 자전적 에세이 무너져 내리다와 20세기 미국 문학의 대표작으로서의 위대한 개츠비를 조명하는 토니 테네의 서문을 함께 수록하였으며, 최근에 판본 연구를 바탕으로 일부의 오류를 바로잡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프랜시스 피츠제럴드라고 하는 작가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1896년 9월 24일 미국 미네소타주 세인트 폴에서 아버지의 에드워드 피츠제럴드, 어머니 몰리 맥컬란 사이에서 태어났다. 위로 누나가 둘이 있었지만 모두 갓난아이 때 사망했고, 이 때문에 어머니의 과한 애정을 받으며 성장했다. 12세에 세인트 폴 아카데미에 입학했고, 레이먼드 담보물의 신비라는 글을 처음으로 교지에 싣는 등 어릴 때부터 글쓰기 재능을 보였다. 15세에 보유층 자제들만 입학하는 뉴먼스쿨에 입학했는데, 이때 느낀 열등감이 이후 작품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 아, 제가 지금 그 읽고 있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을 거꾸로 그런다. 거기에도 보면 그런 보유층에 대한 살짝 좀 미움을 표시하는 그런 느낌들이 좀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쳤군요. 예. 뉴먼 스쿨 졸업 후 1913년에 프린스턴 대학교에 입학했다. 이 시기에 지네브라 킹이라는 여인을 만나 사랑에 빠지지만, 부유한 그녀의 아버지가 그를 반대했던 사건이 리치걸 푸어보이라는 피츠제럴드 문학의 핵심 에피소드로 발전한다. 이후 그녀는 젤다와 함께 위대한 개츠비에 등장하는 데이지의 모델이 된다. 그런 것 같네요. 1917년에 미 육군에 입대했다. 제대 후 연인 젤다와 결혼을 약속하지만 불안정한 장래 때문에 파혼당하고 나서 심기일전하여 장편소설 낙원의 이쪽을 발표한다. 이를 계기로 작가로서 명성을 얻었고 젤다와의 결혼에 성공한다. 1925년에 세 번째 장편소설 위대한 개츠비를 출간했다. 이 책은 이후 20세기 최고의 미국 소설로 꼽히지만, 출간 당시에는 반응이 미미했고 그 후에 발표한 밤은 부드러워도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냈다. 설상가상으로 본인의 알코올 의존증과 아내의 정신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 꾸준히 작품을 발표했지만 눈에 띄는 성과는 없었고, 주로 잡지에 단편소설을 발표하거나 영화사에서 극본 작업을 하며 생계를 유지했다. 하지만 소설가로서의 정체성을 끝까지 놓지 않았고, 1940년에 이완성 장편소설 대군의 사랑을 집필하던 중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번역을 하신 이만진님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과를 졸업하셨고요. 시드니대학교 대학원에서 영문과를 졸업을 하셨고, 고려대학원에서 영문과를 졸업하셨다고 하네요. 그리고 가천대학 영어영문학과 정교수로 현재 근무하고 계시다고 하고요. 그리고 제 리뷰에서는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책에서는 꽤긴 분량으로 이 책에 대한 비평이 담겨 있는데, 그 비평을 쓴 토니 테너는 케임브리지 킹스 칼리지의 특별 연구원이자 영미 문학 교수를 역임했다. 저서로 헨리 제임스와 논픽션의 기술 등이 있다. 1998년 12월 사망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위대한 개츠비를 읽은 제 짤막한 소감과 그 책에 대한 소개를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스코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랑 감점이었습니다.